하루 12시간 택배를 하고요.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가 무섭겠나. 잡혀갈 각오하고 내가 죽기 전에 진짜 나왔습니다. 장사부탁이 아니고 불법 아니냐고요.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남을 나라고 이걸 불법이라고 하면 어떤 게 합법입니까? 정부에서는 뭐 위드 뭐 코리아 뭐 코로나라고 하긴 하지만은 과연 그게 정말 현실성이 될 수 있을까? 자영업자가 원하는 건 시간 제한이 아니라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자유가 책임에 의해서 조금 더 방역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랬을까 싶습니다.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차량 시위를 오늘 새벽까지 진행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요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지현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의 공동대표, 그리고 KBS 김용준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까지 계셨죠? 네네. 네. 몇 분이나 참여하신 겁니까? 저희 주최 측 추산으로는 저희가 강변 북로부터 이어지는 한남대교를 넘어서 이어서 올림픽대교까지 15km 정도를 계속 행렬이 이어졌거든요. 네. 3천여 대 일단은 그 안에 있었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외 여의도에서 미리 집결하고 있었던 차량들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대학과 4천여 대 그리고 전국적으로 5천여 대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죽하면 이랬을까 생각이 드네요. 경찰 대응이 부드럽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네. 다리에서 아예 그냥 진입로를 차단하고 여의도에서 막았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고 저희가 뭐 평화적 시위를 사실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비말 전파 등의 우려가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목소리도 못 내게 하나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밤에 하니까 사실 교통정체나 이런 우려도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어서. 그래서 자정 시위를 고려를 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서운함 더 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질문은 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어려우실까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그래도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얼마나 네. 달라지셨습니까? 일단 저는 파티룸이라는 공간 대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일단 올해 매출만 보면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저희 부가세 신고를 한 게 있는데 전체 매출이 64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상반기 내내? 네네,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월달, 12월 23일부터 1월달 한 달 동안은 집합 금지라는 저희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으로의 그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업종 특성상 퇴근을 하시고 단 한 팀 예약을 받는 이제 좀 프라이빗한 공간인데 여기에 뭐 이제 9시까지 계시려고, 10시까지 계시려고 2-3시간을 단독 대관을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두 팀 정도의 예약이 있었고 이제 6개월간 64만 원을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월 10만 원 꼴이네요. 네네네. 이제 유지 비용이 200에서 보통 이제 250 정도 들어가거든요. 매장 하나당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달 뭐 500만 원씩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어떻게 버티십니까? 일단은 대출을 받았고요.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 지금은 사실 작년에 그 정부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출을 좀 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9월 달에 상환 기간이 도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도 올라갔죠. 이제 더 이상은 정말 자영업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빚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 다른 자영업자들 사정도 뭐 다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뭐 조지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역 지침 하에서는 문을 열면 열수록 계속 손해보는 그런 구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 10명 중에 4명은 당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또 향후 1년이 최대 고비라고 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도 찾아보면 매출액이 감소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나 뭐 인건비 같은 것들 고정비 부담이 두 번째고요. 또 뭐 창업 비용이나 중간에 그 유지를 위해서 들어갔던 대출금 상환 부담도 큰 이유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 된다면 3개월 이내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33%로 가장 많았고요. 1년 이내에 폐업할 것으로 본 자영업자는 무려 전체의 91.4%로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집계인 것 같습니다. 뭐 숨만 쉬어도 그냥 빚이 계속 느는 맞습니다. 상황이어서 비대위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속 고통을 호소하시겠어요? 저희 지금 뭐 오픈톡방으로 한 천여 분 이상 모여있는 방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뭐 예물을 팔아서 뭐 이제 임대료를 내야 됐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은 이미 6개월 전, 반년 전 얘기들입니다. 지금은 정말 매일 죽고 싶다라는 얘기나 좀 극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이 부분을 서로 만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힘들다가 아니라요. 죽고 싶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럼요. 지금 뭐 1년 9개월째니까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거리 두기가 약간 좀 완화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사실 그 완화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미 9시까지,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저녁 매출을 보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는 이미 70% 이상의 매출 저하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여기서 9시까지로 줄 이게 시간을 단축을 하신 게 그거는 사망 선고였죠. 예, 그랬는데 다시 10시까지로 늦춰 다시 늘려주셨다고 하면서 이게 완화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합 금지 인원도 조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면 6명까지도 모일 수 있고 이것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오늘자로 백신 접종자 2차까지 완료자가 한 36% 정도 되죠. 근데 그중에 고연령층이 뭐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는 젊은 연령층 19세, 18세에서 이제 49세까지 이 연령층은 사실 10%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럼 이분들이 추가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내부에서 그 짧은 3시간, 2, 3시간 동안의 영업시간 동안에 백신을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또 확인 여부를 또 CCBB를 가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방해 요소가 오히려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백신 접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책임도 업주들한테 맞습니다. 예. 주고 있어서 참 어렵긴 하네요. 어떻습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은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좀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요거를 1차 접종자까지 포함시키면 그건 좀 도움이 될까요? 1차 접종자까지 포함이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플러스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확진자 지금 중심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는 지금 뭐 델타 바이러스 이미 이 거리두기 방역 정책 자체가 이전에 알파였을 때 나왔던 정책이고 3월 달에 만들어진 거죠. 지금은 델타 바이러스는 아예 뭐 이제 집단 면역은 힘들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빨리 저희가 치명률 중심의 관리들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시설 중심의 인원이나 이 시간 제한을 하고 있는 이 지금의 방역 정책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사실 위드 코로나의 핵심적인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는데 방역 당국의 고민은 어느 지점에 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이 접종률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또 확진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확산하는 이 분위기에서 이 치명률 관리 위주로 방역 정책을 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치명률 위주로 관리로 방역 정책을 바꾼다면 정부 표현을 빌렸을 때 어느 정도 사망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절 독감 같은 경우는 사망한 사람이 연간 한 2천에서 4천 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19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사망자가 2,300명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많은 대다수가 연간 1,000명 이하의 사망자가 나오는 것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답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영국 같은 경우는 연간 3만 명 정도 사망자를 감수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과연 우리 정부의 치명률로 전환했을 때 방역 정책의 기준, 그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 이게 두 번째 지금 고민입니다. 참 목숨을 놓고 이런 이야기하는 게 참 그러니까 단위 인구당 사망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는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망률이면 사회가 감당 용인할 수 있는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정부 계획대로를 살펴보면 빨라도 10월 말 뭐 11월은 돼야 아마 방역 정책을 전환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갈 수 있으십니까? 이미 저희 자영업자들은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이상의 그 기간들을 계속 방역정책으로 감내하면서 기다려왔죠. 원래 7월 달에 개편안이 적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책임과 자율을 주시기로 하셨었고, 그때만 기다렸었는데 더블링이 되면서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가 지금 취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상황은 정말, 이건 정말 생존권. 달린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게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이 부분은 아까 뭐 이제 말씀 주셨었지만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건 정말 편중적인 이런 조치들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도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이 풀리면 좀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기가 좀 느껴지시는지. 그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은요, 이거 일괄적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에 월세를 1,000만 원 내는 사람하고 50만 원 내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지급이 됐죠. 천만 원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고요. 그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그 조금 더 이후에 4차 지원금에서는 뭐 이제 그 매출별로의 좀 구간이 나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디테일한 부분들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꼭 외국의 사례가 좋은 건 아니지만 뭐 미국에서는 PPT 제도 같은 거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부의 인력이 부족하면 저희가 입증을 해서 저 서류들을 내고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합리적인 제도들이 그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 개념이 아마 있을 테고 네네네.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그렇죠. 뭐 인당 25만 원씩 주는 네네네. 이런 개념이 있는데 네네네. 재난지원금 말고 네네네. 별도의 손실보상을 요구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소급 적용이 돼야 되고요. 이전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 손실보상법이 발의가 되면서 이후에 7월 6일 이후에 근데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전에 이미 저희는 1년 6개월 동안 많은 빚이 쌓여 있었고 이 부분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메꾸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논의가 되고 있죠, 손실보상.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7월 그 이후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 시작 시점이 다음 달 말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여기서 지금 세부 기준을 확정해야 되는데 관건 쟁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액을 산정할 때 기준을 뭘로 잡느냐인데 예를 들면 뭐 매출로 잡느냐, 영업이익으로 잡느냐 이게 있는데 매출이 높아도 임대료나 인건비로 다 빠져버리면 사실상 손해를 보면 차라리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잡는 게 맞다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 반대의 케이스도 계시고. 그런 것이 첫 번째 그 쟁점이고 두 번째는 지원을 어디 대상까지 할 것인지 그 범위를 정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심의위원회 자체 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참여시킬 건지 말지 이 세 가지가 다음 달 8일에 위원회에서 아마 논의를 주로 하는 세부 쟁점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 손실보상법에 시간 제한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원 제한이 더 큰 부분이거든요. 인원 제한에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뭐 거리에서 시위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 관료들 많이 만나고 계시죠? 네, 뿐 아니라 저희 뭐 전문가분들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죠. 네네. 네.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네네. 그분들을 향해서 어떤 걸 좀 호소하고 싶으신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치 국회의원 분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정말로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방역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요.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살리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초과 사망률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 초과 사망률 대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1위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외에 사망자들이 많다라는 얘기고 또 저희 뭐 추산이지만 자영업자들 안에서 계속 그 주변에 계속 사망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옳은 건지 지금 왜 어떤 거에 더 중점을 주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국민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해법을 잘 찾아서 같이 네. 살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